수 있는 거 한 600까지 돌릴 수 있어요. 배틀사이즈 600. 지금 제가 300이니까 두 배 정도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전투 규모의 두 배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공성 수성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안 그래도 지금도 막 꽉 차가지고 막 비비적거리는데. 하면 인간적으로 마블 한번 돌려보자. 그래? 그러니까 천하통일 한 상태에서 마블 돌려보면 돼요. 어? 오스왈드 나왔다! 아 시간 죽치기 좋은 거 나왔어요. 오스왈드 호그왈드 나오셨네. 호그왈드 잡으러 가야지. 지나가는 보석이 걸렸어요. 파탈라는 제국의 전쟁을 선포할지도 모르는데 선포할까? 오스왈드가 요 근처에 있다. 카이반칸 저기 있네. 이거 버콜 한 다음에 깔끔하게 이렇게 빨리 잡자. 오케이? 버콜 한 다음에 잡으면 됩니다. 어디 갔어? 어 뭐야? 얘들아 어떻게 된 거야? 얘들아 빨리 들어와. 들어와. 오토. 너 내 거. 아 오픈 스틸 두고. 야 해사 야 오지마. 아, 수고했어. 해가 한 달 뒤에 보자. 제국하고 한번 붙을까? 어? 제국 깔끔하게 좀 없애버려야 이제 레이븐서 남겨놓고 그냥 어? 뽁짝뽁짝 하는데 말이야. 전쟁스포 지금 가능하긴 한데요. 시원시원하게 쓸어버릴까? 파스티아 만들고 붙자고? 전략가는 이제 10스킬, 14스킬. 기계공 이제 10스킬. 대신 친밀도 깎이는 건 좀 감안해야 돼요. 어쩔 수 없겠죠, 근데. 아 보통 내놔. 책을 다 읽었어요. 방금 읽은 게 이거 뭐였지? 이거 이게 무슨 뜻이냐? 메디간 프로페틱 포엠. 이게 뭐지? 시? 아 리더십 올랐다. 그치? 리더십 12스킬이었는데 올랐어. 안 찍길 잘했네. 밀리터리 시스템. 조용히 해! 묵묵아 야 근데 그런 것도 가능해. 일단 윈드홀룸의 병력을 싹 빼. 그 다음에 제국을 먹어버린 다음에 레이븐스턴한테 항복을 해. 그럼 모든 국가 윈드홀룸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다 넘어가겠지? 그 다음 윈드홀룸을 내가 먹은 다음에 거기서 파수기 사단으로 천하통일을 다시 가는 거야. 세상의 지배자 펜도르는 그냥 내 유희용일 뿐이야.
전에 그거 한 적 있었어요. 예. 아마 보신 분 많을 거야. 팬도르 할 때 마지막에 이제 천하통일 남겨놓고 상대가 그때 누구였는지 모르는데 제국이었나? 제국이 그 성 딱 하나 남았어 진짜. 거기에 영주들 꽉꽉 차 있는 상황이었는데 평화조약 딱 하니까 팬도르가 다 노랗게 변하면서 나는 이제 자유인이 되는 거지. 오 흑자야. 어? 어떻게 흑자가 되지? 어? 흑자네? 엔딩 있습니다. 자투를 근데 잡아야 돼요. 이거는 금방 잡으니까. 아 리더십 때문에 그렇구나. 리더십 때문에 그런가 보다. 유튜브 저 해요. 아 근데 지금은 좀 약간 버려놓고 있어요. 팬도르 대륙 모드 하나 남았었는데 좌초돼서. 리더십 지금 13스킬인데 이 정도면 15스킬 찍으면은 얼마 들어오나? 찍을까? 찍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에토스 빌어먹을 소매치기 녀석. 돈이 조금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1의 명성 얻었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뭐 좀 먹고 먹으면서 하겠습니다. 밥 먹어요 밥. 여러분들 제가 방송을 8시간을 논스톱으로 하기 때문에 중간에 밥탐을 까지 쪼개서 저기 하는 겁니다. 동생이 갖다줬어. 뭐야 아 셀바리야. Not bad. 아. 응? 뭐가 오른 거야? 전략가 올라왔나? 뭔가 올라갔는데 뭐가 올라왔는지 모르겠어. 밥을 못 드는 게 뭐가 제일 제발 부탁한다. 오케이 한 달 더. 한 달 더. 여러분 이거 한 번 할 때마다 뭐냐 돈 엄청 아끼는 거야 진짜 말도 안 되게. 아 이제 400이야 이제. 뭐야? 어? 백수대 실반부. 아, 가야 되는데. 아이씨.
아 모드 모드 저는 네이티브를 가장 재밌게 했습니다. 예. 지금의 까막을 있게 만드는 게 뭐겠습니까? 네이티브 너무 재밌었지? 로독 석궁병 크 백이어 궁병 그다음 노도르 아니죠 노르드의 허스칼 스와디아의 기사 엄청 재밌어 어?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걸 해봤었어야 돼 순전히 무역으로 그러니까 소금? 나 아직도 기억나 그 디림 도시에서 철 사다가 백이어 도시에 보면은 그 아 이름이 또 생각났네 뭐지? 크로우인가? 크로우? 예 크로우 도시인가? 거기다 팔 수가 있거든요 그 순수 무역으로 여러분 10만 디나르를 벌어 봤어야 알아요 헤리지티 창기병도 엄청 좋죠 예전에는 저평가 그니까 되게 뭐라고 하지 좀 쓰레기 취급 받았었는데 나중에 패치 먹고서 엄청 좋아졌어요 저기 헤리지티 창기병 궁기병 그치 거상이랑 비슷하다 보면 돼 거상 34일 다음 달에 될 것 같은데 다음 달에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불화살 쓰는 게 좋겠지 이게 관통 속성 있다면서 불화살이 맞아? 맞아요? 제일 오래로 걸리는 걸로 봐서는 그치 제일 오래 걸리는 걸로 봐서는 확실한 것 같은데 근데 좀 탄약이 좀 떨어지긴 한다 근데 뭐 오래 싸울 생각은 없어 그니까 스플래시 데미지가 확실해? 의문이 들어서 말이죠 이게 스플래시 기능이 있다고? 망치 주무기 냠냠쩝쩝 밥 먹어요. 예. 밥 먹을 시간까지 쪼개서 방송하는 거예요. 백수 진짜 파스보다 헐간지다 인정? 아직 몰라. 야 투구 바꾸면 잘 봐라 이제 투구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아 드샤르 친이드의 냄새가 나서 좀 그렇긴 한데. 허니 버터바? 간다고 해놓고 안 가고 있어. 코단 호그 스워드 잡으러 갑니다 호그 스워드 토너먼트 안 합니다 그냥 귀찮아 노도르 토너먼트 마찬가지고 이번에는 내 최정예 데리고 가서 힘대 힘으로 간만에 전투 좀 해야지 아우 몸이 근질근질 거려서 말이죠
뭐야 이거. 아, 야, 윈도우를 사람 너무 많다. 아이고, 너무. 그림자 군단 100인데 장 여기 47마리 있어. 오메. 여러분, 그림자 군단 100인데 장 71마리 봅시다. 여러분들. 요걸로 약간 좀 비슷한 느낌 날 거야. 예, 파수기 사단이 약간 이런 느낌이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차이점이 좀 있긴 하지. 그림자 군단은 일단은 랜스를 안 써. 아, 쓰나? 아, 쓰나? 봐야 할 것 같다. 얘네 약간 전쟁 준비하는 냄새가 나는데, 지금. 그치? 레이븐 스턴하고 65야. 사이가 너무 좋아, 레이븐 스턴하고. 제국은 쫄아서 인시 못하는 것 같고. 532대 556. 내가 더 많아요, 이제. 그림자 군단은 랜스를 안 쓰네요. 예. 우린 랜스를 쓰지. 그러니까 그림자 군단하고 1대1 붙으면 우리가 이김. 얘네 이거 한손검이 아닌 것 같은데. 얘네 양손검 쓰는 거야, 그림자? 쐐기 지형이네? 우린 일자 지형이네? 쐐기 대 일자! 온다. 돌격! 파수티아가 앞으로 두 달 뒤면 얘네보다 세집니다. 얘네랑 비교할 게 아니야. 급이 달라요. 레코에서 못 있겠다. 와, 엔티 크레딧. 근데 사실 상대가 약해. 예. 솔직히 쉬라 우자스 요 정도 급은 붙어 줘야 돼. 그치? 쉬라 우자스. 아, 같은 명중이라 좀 그렇다.
쉐크 샬라반. 예, 쉐크 샬라반 정도는 돼야지. 오, 광전사. 탈곡 탈곡. 오로지 광전사만이 상대가 되고 있어요. 와, 근데 기병이 역시 이 맛에 쓰는 거야. 기병 뜨지 않아? 저거 봐봐. 상대는 거의 뭐 그냥 고정적인데 그냥 뭐 예, 혼자 쓰고 다니니까. 쿠이그 팬이 파는 도마뱀? 아누미나스? 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마뱀이라니. 아, 나 지금 보석 지금 남아 돌아요. 어디다 쓰라고? 쿠이그 팬이 그 상점 열어주긴 하는데 거기서 뭐 팔아요? 아누미나스 세트가 뭐예요? 살 것이 있어? 바실리스크라고 도마뱀이 있다고? 타고 다니는 게 있다고? 에이, 뻥치지 마. 펜도르야. 기다려봐. 가서 가보자. 그걸 왜 지금 얘기해? 나 몰라. 아니, 나는 야, 보석 아까워가지고 내가 그 뭐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활동적인이라고 고정적으로 판다고? 어? 뭐야? 야, 이거 뭐야? 헤스티아가 나보고 싶었나 본데? 너무 안 불러서? 헤스티아도 참. 어련히 알아서 보러 갈 텐데. 강제해야 좋구요. 파수 지금 이불 밖으로 머리 빼꼼 내놨습니다. 예, 머리 빼꼼. 그러니까 어깨까지 지금 나왔어. 좀만 기다려. 예, 지금 꼼지락꼼지락 되면서 지금 나오려고 하거든요. 지금 침대에서 나올 때 미끄러지지만 않으면 돼. 돌리라고? 오토 하기엔 좀 너무 아깝지 않냐? 아, 오토 어차피 안 돌아가는구나. 어차피 안 돌아가. 아, 맞아. 야, 라인전 하려고? 후트리 누구 상대로 지금 라인전 하려고?
아, U자형으로 이렇게 해야 되네. U자형으로. 아, 아략보경님 감사합니다. 알릴랄리 백냥. 편도로 탈곡기. 편도로 방앗간 탈곡이 엄청납니다. 야, 탈곡기 밀리지 않아. 그치? 탈곡기 안 밀려요. 군데군데 자기의 그 존재감을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좀 있으면 묻히겠지만. 자, 2차 기병 들어갑니다. 와, 기병 진짜 많다. 아, 그림자 군단 백인대장이랑 파수기사단이랑 둘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 아, 진짜 궁금하다, 그죠? 그냥 서로 게임 시작하자마자 어택당으로 싸우면은 예 나올텐데. 아까 몇명 죽었지? 아까 40 죽었나? 그 기병을 보병으로 상대하려면 보병이 창병이거나 아니면 적 기병을 무조건 멈춰야 돼. 예, 멈춰야 그 기병의 장점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기병이 그렇지만 운동 능력이 떨어져요. 하다못해 저 그림자 군단 백인 대장 쟤도 땅에 떨어지면 운동 능력 7스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운동 아까 그 모르지아나 아시죠? 예, 모르지아나 토너먼트에서 나랑 싸우는 것처럼 상대가 안 돼. 일단 만약에 라인 대 라인으로 붙는다고 하면 일자 라인 대 일자 라인으로 붙으면 파수기 사단이 무조건 이깁니다. 왜냐면 랜스라서 그냥 첫타 붙자마자 그냥 한 50명 날라갈걸? 100대100으로 붙으면? 예, 100대100이면 상대 50명 날라가고 우리 뭐 한 100명 남고 한 80명 남고 이미 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우, 메시지 뜨는거 봐. 까마님 단팥 1등 피디시네. 호호호호호. 아, 홍방나님 방송하시네. 저 소마 저거 무슨 퍼즐 같은 건가 본데 재밌어 보이네. 저거 어디서 저기에요? 저거 스팀 게임인가? 나 공포 게임 웬만하면 안 하는데 진짜. 소마 저거 한번 해볼까? 나도. 호호호호. 소마 노잼? 암네시아 회사 거야? 아, 그래? 아이씨, 그러면 좀 고민해봐야겠는데? 퍼즐이 아니야? 난 퍼즐이 나 진짜 좋아하는데. 퍼즐 하면서 시청자 이제 막 짜증내게 만드는 거 너무 재밌어. 막 혼자서 이건가? 저건가? 이러면 시청자 막 개빡쳐가지고. 아, 퍼즐이 개꿀인데 말이야. 아싸.